항상 이게 밴드로 하다가 혼자 하니까 정말 정말 부끄럽 뭐랄까 민망한데요. 든든한 뭔가 친구가 없어진 느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다리가 살짝 떨리는데. 이게 한 세 곡 정도까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곡은 깊은 밤 깊은 바다를 들려드릴게요. 뭔가 가까이 있지만 다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과 바다가 저는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이런 곡을 썼습니다. 계절 중에 가장 뭔가 싱그럽고 많이 피어나 있고 만물이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움직이는 시기가 여름 같아서. 근데 청춘도 그렇게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피어있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여름이라는 소재를 저의 청춘을 그리면서 많이 노래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I Feel Your Love이고요. 제가 좀 사랑을 할 때, 시작할 때나 언제나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좀 내성적이고 두려운 게 참 많아서 뭔가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도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됐을 때 뭔가 내가 첫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했을 때는 사랑하는 것에 너무 서툴러서 계속 연습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 상대방의 그 크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막 적당하게 다가가는 것, 적당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이런 거를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게 뭐 일종의 사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였다고 저는 최근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동안은 하는 것이 서툴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연습하려고 했는데, 받는 게 어려운 일이거나 이걸 온전히 받는 것이, 그거를 제가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많이 느꼈어요. 전에는 밴드를 하면서도 분명 사랑받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랬는데 뭐랄까, 그 밴드는 분산돼서 이게 단체를 좋아하는 느낌이었지 이게 저 하나로만 집중되는 게 아닌데, 음악도 사랑받고 저도 사랑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 사랑받는 법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 이제 와서 돌아보니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 사랑을 믿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 연습이, 받는 법이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 그래서 음악을 사랑받았을 때도 설마 이거는 가짜이다, 이거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꾸준히 계속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은 게 계속 체감이 되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부정하면 나도 미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좋은 거를 부정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정말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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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서 제대로 온전히 받는 거를 지금도 좀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런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I feel your love에도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사랑을 받는 게,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연인한테도.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이 노래를 처음 썼을 때 너무 너가 진짜 하는 말 같아서 이걸 노래로 내도 돼?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싫어 아니야? 막. 근데 제가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가끔 그 과거에 저가 불쌍해요. 노래를 부르다가도 저를 막 흔들어서 정신 차려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라이브에서 또 많이 안 하는 노래라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내가 날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치만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이런 말들이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쓴 노래입니다. 그대로를 사랑해 그걸
조금 덜 후들거립니다. 제가 잘 느껴지 안 느껴지죠? 다리 후들거리는 거. 제가 그래서 넓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아, 다리 후들거린다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솔로곡을 노래한 게 바이바이브 되면 밴드를 할 때 그 공연에서 잠깐 뭔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시스템에 음향. 그래서 잠깐 시간이 빌 때 애들이 아, 너 솔로곡 내니까 한번 소개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처음 불렀는데 정말 다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라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멤버 중에 건반 치는 애가 그걸 안다 자기도 그 기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걔를 봤을 때 엄청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근데 보다 보면 점점 그냥 너무 멋지게 그냥 스타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빵빵 사진 찍고 빵빵. 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카메라 보면서 빵빵빵. 다음 곡도 이제 공연해서 많이 안 하는 노래인데요. 어바웃 썸머를 들려드릴 거예요. 아, 그 전에 잠깐 가디건을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다 보니까 뭔가 그 식은땀 나는 느낌이 나네요, 제가. 어바웃 썸머도 여름 저의 청춘을 생각하면서 청춘과 여름 이렇게 맞다가 있다 생각하면서 쓴 노래예요. 청춘의 사랑, 청춘의 모든 것들은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체력도 넘치고 열정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에도 뭔가 더 적극적이고 뭔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애석하게도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만 그때는 그래서 막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만큼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다 저 후회 없이 잘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회 없이 잘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저희 뭐 일종의 후회송이기도 합니다. 썸머 들려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집중하다 보면 제가 그 갑자기 혼자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제가 파워 F인데 그래서 노래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가사에. 그 어쨌든 다 제 생각이라는 필터를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노래를 할 때 어떤 이미지나 그때 뭔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미발매 곡인데요. 대박. 제 일단 5월에 발매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미발매 곡이다 보니까 다른 곡에 비해 살짝 연습이 좀 더 부족해서 좋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사실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쓴 곡이에요. 신혼여행은 시드니로 갔었는데 시드니가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해보자면 도시인데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와 대자연의 이 조화가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인간이 만든 것과 인간이 받는 것, 뭔가 누리고 있는 대자연? 이게 동시에 보이니까 세상 감사하면서 여기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생각들을 쓴 노래입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팬 네임으로 채택하게 된 그 기운입니다.
수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느낌. 이것이 개강총회예요. 아,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이 기분, 제가 딱 입시 볼 때 그 기분. 입시 볼 때도 교수님 다수가 이렇게 계시면 제가 가버스 페이스 막 이렇게 치고 그러고 아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 기분과 아주 비슷해요. 다음 곡도 미발매곡인데요. 근데 이 곡은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어요. Fade Away Like a Dream 앨범을 낼 때 같이 썼던 노래인데 당시엔 제가 이 편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이건 안 낼래 했는데 이상하게 Fade Away Like a Dream에서 나왔던 그 모든 노래 중에 제가 씻을 때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 노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가사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쓸 때 가사를 좀 소재나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노래의 이미지를 저한테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소재나 가사가 정해지면 저는 그거를 통해서 그 예를 들면 뭐 나비라고 하면 나비가 어떤 코드일까 약간 어떤 노트로 느낌일까 날아다닐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맵을 계속 그려가는 편이라서 근데 지금 들려드릴 곡이 저는 평소에 제가 그냥 이루리 나 자체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저는 뭔가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미안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자책감도 많이 생각나고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착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 너무 서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툴다 보니까 돌아보고 나면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뭔가 욕심 많이 부렸던 것 같고 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 미안한 기억이 너무 많이 난다. 그치만 그게 또 뭔가 미화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좋게 뭔가 지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래입니다. 너에게 전하고 싶었지만이에요. 아를 잊지 마.
들어가서 이펙터에 저는 뽑혔어요. 잠시만요. 다음 곡은 소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소나기는 들으면 떠오르는 게 강변북로예요. 제가 한참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 레슨을 가고 있을 때 비가 진짜 자주 오던 시기에 소나기를 썼어가지고 그때 뭔가 비가 오면서 그 뭔가 축축하지만 산뜻한 비냄새를 맡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저도 후회가 막심하게 몰려오더라고요. 아, 또 잘할 걸 아쉽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별하면 더 후회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고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잘해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황순우님의 작가님의 소나기를 또 모티브로 사용해서 더 노래를 디벨롭 시켜봤어요. 이제 다시 못 볼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일까? 다시 그 시기에 생각만 하면 난 아직도 그때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지 못하니까 보내줘야 된다는 마음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는 음악에 매력적인 게 밴드를 좋아하는 게 연주로 또 노래 가사 이런 걸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안녕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말들을 연주로 담아서 기타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썼는데 노래 댓글 중에 유루리는 사비를 참 아쉽게 쓴다 이런 댓글을 보고 나의 마음은 표현하지 못한 말 못하는 마음인데 그걸 알아줘 나고 진짜 대대로 남기고 싶었는데 남기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봅니다. 혹시 그분 계신가요? 어쨌든 그런 표현입니다. 소나기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여기 오는 날 수많았던 기억을 다 보내줄 거야. 시간이 지나 많이 변해도 억지로 잡아둔 감정이 피어나 여름밤 속에
있을 것 같아. 마음 속이 들여다보면 사랑의 꺼내기 속에 살고 있어. 주던 해가 지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그 존재감을 가장 많이 드러내면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루가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면 뭐할 거야? 막 이런 이 하루가 마지막이면 그 노을도 얼마나 좀 귀중하겠어요. 근데 관계에서 끝난 어떤 순간이 끝난다는 것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뭔가 더 열심히 뭔가 했겠죠? 근데 그것처럼 뭔가 그 이별했던 사람과 그리고 노을과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몰랐기에 뭔가 더 어쩌면 뭔가 아름답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워졌을 수도 있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아,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대충 느낌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노래입니다. 노을 속에서입니다.
그냥 혼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후회 송, 어떤 기억에 들어가 있는 송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곡을 쓰는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좀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경험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근데 경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가끔은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생각을 더 넓혀가야 많은 곡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곡을 써왔는데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써온 곡 중 또 하나 다이브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사랑할 거야. 좀 저의 뭔가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 내가 널 원해. 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잡으러 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알맞힙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곡인데 좀 직접적으로 가사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꾼다는 게 그동안 내가 나의 기준으로만 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바꿔보자.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늘로 떨어져. 그리고 바닥이 내 기준으로는 지금 이곳이지만 우주의 관점으로는 바닥이 저기 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가사를 좀 쓰고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보면은 세상이 다 달라 보인다는 그런 직접적인 노래입니다.
혹시 그럴까봐 한 앵커를 남겼는데 혹시였는데 아 그러면 마지막 곡 일단 사인장 곡 하고 앵콜 들려드리고 사인을 해보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인장 곡입니다. 받으실 분들은 순서로 그대로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사인할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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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앵콜로 환상을 참 좋아해요. 아, 환상이 노래방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환상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2009년부터 밴드를 하고 음악했는데 노래방에 노래 나온 거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원한다고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신청도 해봤는데 안 돼서 해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현실로